시작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오늘 투데이스 기어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ESP의 계열사죠. 예, 강력한 사운드를 자랑하고 있는 LTD에서 제작이 되는 이클립스 1000, 예, EC1000 VB라는 모델을 지금 김 선생님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B 같은 경우는 이제 빈티지 블랙의 예, 약자라고 하네요. 예, 지금 현재 검은색으로 보이시는데 무광이죠. 예, 무광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예, 유광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타를 김병호 선생님과 리뷰를 해보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제 연주자분 한 분을 또 초청을 했거든요. 연주자분의 연주를 또 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병호 선생님도 또 메탈과 또 잘 어울리시는 면도 있는데, 아, 80년대는 저도 메탈 치겠습니다. 예. 근데 이 요즘에 이제 계속 메탈 기타를 촬영하면서 이제 연주를 계속 뺏기고 계세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팔 걷어붙이시고 또 연주하기 시작하시면 이제 또 이거 되긴 되겠지만 월등 가실 텐데. 그래도 좀 뺏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파워풀하고 또 정교한 사운드를 내어주는 이 LTD라는 네.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해외의 아티스트들이, 예, 미국 아티스트, 메탈리카도 그렇고, 네. 이 해외 아티스트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미국 브랜드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죠. 네. 많이 계신데, ESP는 이제 일본에서 출발한 브랜드고요. 네. 그리고 이 성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이 메탈을 연주하는 기타리스트들이 그렇죠. 연주를 해보고 이 직접 엔도서가 되겠다라고 네. 말을 한 게 아니라, 아, 이거는 사서 구입해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이제 인지도가 단기간에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런칭을 하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는 많은 메탈 기타리스트들이 이제 ESP 아니면 LTD를 사용을 하고 계신데, 요 EC1000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외향 자체는 이제 레스폴. 레스폴의 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깁슨의 레스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본 결과, 예, 성향적으로 그리고 컨셉적으로 완벽하게 차이가 나는 기타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결론이 그렇게 나는 수밖에 없는데, 네. 딱 보시기만 해도 파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둥그런 모양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렇게 바디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응축시켜놓은 예, 듯한, 예, 깁슨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좀 슬림하죠? 예, 얇죠. 예, 바디 자체가 슬림하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힐컷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 엣지가 또 이렇게. 엣지가 또 있고. 예.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깁슨보다는 좀 더 기능적으로, 예, 연주할 때, 이제, 플레이어빌리티를 훨씬 더, 예, 주는 네. 예,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모델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예. 굉장히 고급스럽죠? 메탈 네. 기타지만. 굉장히, 이런 느낌의 기타가 깁슨에서도 나오나요? 이렇게 사틴 느낌의 이제 레스폴, 검은색. 뭐,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말고 파먹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거. 아, BFG 같은 거요? BFG보다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의 기타가 깁슨에서 나오면 또 멋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예. 근데 이게 참, 이게 전체적으로 똑같은 피니쉬가 돼 있어서 네. 부들부들한 감이 아주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요 EC1000 예, VB에 대해서 이제 머리부터 한번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헤드 부분을 보시면은 예, LTD 특유의 예, 그 플래그 헤드라 그러죠. 예, 깃발이 날리는 듯한 네. 예,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헤드를 가지고 있고, LTD의 로고가 또 강하게 네. 이렇게 로고가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모델명이 이렇게 디럭스라고 네. 적혀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트루스로드 커버가 예. 이게 하나네요. 하나고 예, 너트가 하나네요. 이게 딱 껴지게 돼 있어요. 예, 예. 막 이게 너트가 참 희한하게 생겼죠. 네, 요게 바로 이어바나 너트라는 너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예. 줄마다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1번 줄은 이렇게 틈새로 지나가고 3번 줄은 콱 박히고요. 예. 4번, 5번, 6번 줄은 하늘에 떠 있고. 네. 이게 뭐 극대화한 거라 그러죠? 튜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안정적으로 좀 더 이게 튜닝이 덜 나가게 제작이 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딱 피치. 예, 그렇죠. 피치가 정확하게 맞도록 예, 제작이 되어 있는 이어바나 너트라고 하는 예, 너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헤드머신을 보시면 스퍼젤에서 제작이 되어 있는 스퍼젤 락킹이죠. 예, 예, 스퍼젤 락킹입니다. 네, 조여서 돌아가보죠. 우와, 빠진다. 네. 우와, 깨야지.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튤립형으로 예, 금장,
헤드 머신이 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뻐요. 아주 까만색과 무광거봉이랑 금장이랑 잘 어울리죠. 그렇죠. 색깔이. 그리고 지금 넥 같은 경우는 예, 이제 트러즐을 방지하기 위해서 3피스의 마호가니 예, 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독특하게 레스폴임에도 불구하고 24플랫이 예. 예, 있죠. 예, 여기 예. 보시면 점 두 개가 또 찍혔습니다. 그렇죠. 예. 24반이네. 예. 24와 2분의 1플랫이네. 예. 24플랫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왜냐면 테크니션들이 네. 하이플랫 연주를 굉장히 잘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24플랫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슈퍼스트랫에는 24플랫이 많이 적용되는 반면에, 예, 깁슨의 레스폴이라든지 타 브랜드의 레스폴은 22플랫. 비가 거의 적정.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팬더 같은 경우는 21플랫 네, 이렇게 적용이 되었는데 요거는 24플랫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예, 완전히 이... 뭐 쥐어 짤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셋인으로 예, 네, 저기 네, 그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힐컷이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이플랫 연주가 다른 종류의 레스폴보다 훨씬 네. 여기가 기타에서 지금 제일 두꺼운 부분인데요. 그렇죠. 레스폴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작업도 네. 이 정도로 감수할 수 있어요. 네. 네. 와, 네,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네. 바디가 얇다고 해가지고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역시나 마호가니 바디에 네. 메이플 탑. 탑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마호가니만으로 이제 기타를 만들게 되면 텁텁할 수도 있는데 메이플 탑으로 이제 중화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픽업 자체가 지금 EMG 8160 세트가 예,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파워풀한 예, 사운드를 연출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보시면은 하드웨어도 예, 톰프로스의 락킹 브릿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깁슨에서도 예, 톰프로스의 락킹 브릿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 예. 안, 이게 줄을 빼면 빠지는데 이거 안 빠지죠? 네네. 여기 이렇게 여기 락킹이 아, 보이는지, 아, 보이네요. 네, 락킹이 들어있어가지고. 디노메틱, 이거고요. 네. 브릿지도 예쁘네요. 예, 브릿지도 이렇게 한 번에 떨어지는 브릿지가 아니고, 예, 락킹이, 예, 락킹이 되어있어가지고, 예, 안정적으로 튜닝을, 예, 그리고 피치 조절을 하실 수 있는. 줄을 갈 때마다 솔직히 좀 힘들어요. 저는 테이프를 붙이고. 저는, 네, 다, 기타 다 거기 건데, 예, 정말 불편합니다. 예, 보시면은, 원 볼륨 보시면은 원볼 투 볼륨의 원톤입니다. 예, 투 볼륨 앞에 두 개. 그리고 쓰리웨이네요. 예, 픽업 셀렉터를 사용해서 예. 일반적으로 이제 깁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개가 박혀 있는 반면에 예, 좀 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연주 쪽으로는 물론 깁슨도 정말 좋은 기타긴 한데 예, 테크닉적으로 플레이 어빌리티를 이렇게 끌어내줄 수 있는 기타라고 하면 ESP 쪽이 좀 더 예. 계열이. 제가 이게 볼륨 주법을 잘 아는데 네.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아, 여기 있잖아. 예. 딱 깁슨은 뒤에서부터 날죠. 여기 좀 그러니까 좀 예, 도저히 이렇게 안 해야 되니까 못하죠. 예. 여기 있으면 좋죠. 아, 생각 잘했다. 예. 제작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를 저희가 깁슨이랑 해드린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컨셉 자체가 레스폴 그리고 ESP 같은 경우가 깁슨의 소송을 굉장히 많이 당했던 브랜드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바이퍼라는 시리즈 나중에 또 리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바이퍼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S죠. S죠. 또 닮아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깁슨에서 계속해서 소송을 겁니다. 하지만 깁슨이 웬만한 이제 카피 회사들은 이제 소송을 잘 안 걸어요. 그렇죠. 하지만 네. 퀄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확실히 자기네 이제 영업에도 네, 자기 밥그릇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태클을 거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 깁슨과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네. 설명을 드렸는데 확실히 깁슨과는 컨셉이 완전히 다른 기타라는 느낌이 들고 뭐 이렇게 연주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빈티지한 느낌을 즐기시는 부분에 이제 연주자들은 이제 깁슨 쪽으로 가셔야겠지만 모던하고 좀 그렇죠. 락하고 헤비하고 그렇죠. 이런 걸 할 때는 테크닉적인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ESP나 이제 LTD 쪽으로 그렇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연주를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빠지죠. 그렇죠. 네, 네. 기타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다크 미러 오브 트레기드라는 밴드의 네, 예, 기타리스트 분, 네. 예, 기타리스트 분이십니다. DMOT 정도가 될까요? 이니셜로 따지면은. 예, 정준곤 씨를 모시고, 예, 또 격하고 파워풀한 연주를 들어보면서 저희는 오늘 김영 선생님과 여기서 마무리 짓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기회 갖고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